자, The Battle of Politopia. 이 영상은 광고입니다. 훈련소 튜토리얼입니다. 당신은 임페리우스 부족의 통치자로 선택받았습니다. 다른 부족을 경계하면서 당신의 제국을 확장하세요. 다음 자원들을 선물 받았습니다. 과일을 수확하여 도시를 성장시키세요. 도피도를 위해, 도피도야? 두피도야? 과일 타일 위에 건설해야 합니다. 두피도가 2레벨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탐험가를 선택하십시오. 전사. 새로운 임페리우스 전사를 훈련시키세요. 전종료. 유닛을 마을로 이동시키고 점령하세요. 마을 딱대. 전사. 두피. 전사. 뽀롱. 점령. 도시를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 야생동물을 사냥할 수 있습니다. 사냥 방법을 연구합시다. 기본 기술을 익혔습니다. 이것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최대한 높은 점수를 득점하고 이 게임을 마치세요. 전사. 뽀뽀. 테크트리. 기마. 두 칸을 움직일 수 있다. 야바다바두. 별이 없어서 기병을 아직 못 만드네. 점령하자, 점령. 점령. 빙빙빙. 기마병, 기병, 점령, 부동산 끝내주네. 과일. 작업실. 별 보상 받고, 기병. 제 물고기 있다. 기병 좋아. 별. 점령, 과일, 사냥, 뽀뽀. 여기는 마을 이름이 마마네.
성곽. 테크트리. 자유영혼. 사원. 예산. 도로. 도로나 이런 거는 본 게임 들어가서 그때 써봐야겠다. 지금은 튜토리얼이니까. 마르두르를 만났습니다. 교역 부스트를 받았습니다. 싸우자. 방패병. 평화조약. 싸우지 말자. 평화조약 맺자. 싸움 따위 시시해. 아, 왜 때려? 괜찮아. 죽으면 돼. 아니, 평화조약 어떻게 맺음? 왜 갑자기 냅다 때림? 방패병. 넌 못 지나간다. 평화조약 어떻게 맺지? 과일 수박. 점령. 유목 부족을 만났는데 그들이 정착했습니다. 인구 늘어났다. 무스도를 위해 1인구를 생산해야 합니다. 별 많아졌다. 인구는 많은데 지금은 할 수 있는 액션이 별로 없네. 저거 위에 먹을까? 위에 먹으려면은 병사 더 많이 뽑아야 될 듯. 기병 짱짱 많음. 이 정도로 하고 평화협정 맺자고 하면은 맺어주지 않을까? 친구하자 친구. 아, 친구하자고. 테크 올리는 것도 괜찮겠다. 점령? 기병이 정말 많군. 아, 친구하자고.
때리고 튈 수 있네. 기병은? 히덴런. 다음 턴에 점령할 수 있습니다. 니 도시 절더라. 이제 맵 다 밝히면 되겠지? 등산. 아. 점령. 프로토스드니까 그냥 알아서 소멸하네. 지능 제국에 합류하였습니다. 옳은 선택을 했군. 별 엄청 많다. 궁술, 임업, 도로. 교역. 기사도. 숲 태우기. 숲을 들판으로 변화시킵니다. 건축. 농사도 지을 수 있네. 외교. 대사관. 양측 모두에게 수입을 제공합니다. 고래잡이. 연습 게임이면서도 여기서도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나 보네. 마마. 기병 중에 멀리 갈 수 있는 거랑 멀리 못 가는 거랑 무슨 차이지? 주사위를 굴리는 건가? 베테랑이 되는구나. 3킬 하면 베테랑.
얘는 잘 모르겠다. 왜 얘는 두칸갈수 있지? 저 초록 색깔 저기서는 한 칸밖에 못 가나? 얘는 또두 칸인데 얘는? 뭐지? 잘 모르겠음. 공통점을 못 찾겠군. 애타기, 오래잡기, 항구. 항구는 교영용인가 보네. 도로는 이동 보너스를 제공합니다. 산이라서 도로 건설이 안 되네, 저기는. 산 밀어버릴 수 없나? 농장. 농장. 별 증가. 요런 느낌? 고득점 하려면은 애들을 죽일 필요는 없고 교역을 해야겠네. 방산. 둥드드둥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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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은 벼를 제공하고 들판이 됩니다. 급할 땐 숲이고, 아닌가? 그냥 벌목장이 더 이득인가? 별. 더 많은 별.
파란 선은 어떻게 넓히지? 채광 테크. 대장간이 인구를 생성합니다. 공방 3짜리 검투사를 만들 수 있다. 국경 확장. 4레벨 되면은 국경 확장할 수 있네. 쭉쭉 자란다. 작업실. 항해의 비밀이 담긴 누르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모든 타일을 탐험하세요. 항구. 오. 엄선으로 업그레이드. 와, 범선 쩔어. 전함으로 업그레이드. 수송도 된다. 오졌다. 이런 거 4레벨 찍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터가 좋네. 점령한 가치가 있네. 공원. 이 장대한 기념물은 부와 영광을 안겨줍니다. 메트로폴리스. 한 번만 건설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건설할 수 있어서 한 번밖에 건설 못하네.
안녕하세요. 보상 한번더 받으면은 한번더될줄 알았는데. 문명이 마하의 속도로 발전했다. 안녕하세요. 정예 유닛 거인. 공격력 5, 방어력 4. 이동 1, 사거리 1, 체력 40. 체력이 40이나 되네. 한 2턴 남았다. 맛있어. 여기서 국경 확장하면 어떻게 되지? 아무 일도 없군. 정말 놀랍군. 거인. 이제 신의 눈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부와 영광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도로 지기에 괜찮은 곳이 없음. 신의 눈. 베테랑 검투사 3311 거인이 훨씬 세네. 마마 출신. 물의 사원. 포인트 높일 때 쓰는 거구나. 3턴 후에 다음 레벨. 일찍 지으면 좋은 거네.
각종 잘 맞는 테크가 있는 거겠지? 이김. 퍼펙션이 방금 했던 거겠지? 30턴 게임에서 최고 점수 게시판을 통해 당신의 실력을 자랑하세요. 방금 나 몇 점이었음? 멀티플레이. 친구를 눌러서 플레이어를 추가하세요. 또는 랜덤 매치. 또는 로컬 게임을 하세요. 방금 만 점 정도 아니었나? 10만 점 정도였나? 만 점 정도였나? 19만 점 1등인데? 도미네이션. 하나의 부족이 남을 때까지 플레이하세요. 신시. 등산을 보유하고 시작합니다. 임페리우스 채집을 보유한 채로 시작합니다. 사냥. 오마지. 기마. 낚시. 봉술. 거대한 수도. 가장 사치스러운 부족입니다. 최고급 보라색 비단을 두르고 아주 안락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락삶. 강력한 검투사를 보유한 채로 시작합니다. 농사를 보유한 채 시작합니다. 명상을 보유한 채로 시작합니다. 강태. 강태공조시님 1개월 신규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닥. 보로 기술을 보유한 채로 게임을 시작합니다. 쉬움. 보통. 어려움. 광란. 보통으로 해보죠. 상대 3명 256타일. 당신은 야닥 부족의 통치자로 선택받았습니다. 다른 부족을 경계하면서 세상을 탐험하고 당신의 제국을 확장하세요. 하늘 아래 오직 하나의 부족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야닥. 야바다바두. 물고기. 물고기 먼저. 유적. 왜 유적 위로 볼까? 등산 필요한가? 작업실. 제국. 전사 하나 더 해야겠지? 한번 빨리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땅에 열매 많으니까 과일 수확 테크를 찍어야 할 거고. 테크 과일 수확. 과일. 작업실. 시야는 별로 안 중요해 보이는데. 어? 섬맵인가? 쓸마.
아니, 썸맵이네. 아니, 이러면은, 아니, 근데 도로 만드는 기술 쓸모없는 거 아님? 아니, 부족 잘못 골랐네. 배타기 고래잡이 합시다. 고래잡이 별 10개를 제공합니다. 좋은데? 자, 떠나자. 배타기 먼저 해야 된다. 배타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고래잡이. 과일. 작업실. 낚시. 할게 아니라? 배타기 먼저. 아직 1등임. 야, 섬인데. 아니. 인카운터 쓸모없는 거. 테크, 배타기. 전함. 바다에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모든 타일을 타워하고 신의 눈을 획득하세요. 나 고래 잡을 거임. 도로. 도로 필요 없다. 농장. 항구. 자원. 여긴 섬맵이라 애들 쳐들어올 일 거의 없겠다. 그러니까 내가 쳐들어가야지. 아하, 다 죽어라. 야닥 전사. 저기서 2등 됐다. 담배. 왜 저기로 안 가지지? 아이모를 만났습니다. 우호적으로 경의를 표하지만 당신의 미미한 제국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교역 부스트를 받았습니다. 마, 교역함 할까? 범선됐는데 왜 바다로 못 가? 바다로 가려면 뭐 다른 게 필요한가?
농사, 사냥, 임업. 사거리 3짜리 투석기. 아, 항해를 해야 되는구나. 세관. 세관도 지어야 되네. 일단 농장. 내 고래 건들지 마라. 사망하고 싶지 않다면. 뭐야? 내 땅에 내려왔는데? 처신을 잘하면 목숨만을 살려주지. 고급 병력도 필요하려나? 기마, 자유 영혼. 사원은 매 턴마다 성장합니다. 사원을 먼저 지어야겠다. 별 10개 필요하네. 다음 턴에 고래 잡으면서. 순순히 별을 내놓는다면 유혈 사태는 없을지도? 사실 내놔도 유혈사태 생김. 더 줘. 고래. 당신의 제국밖에 있습니다. 제국밖에 있어서 고래가 안되네. 그러면은 제국을 업그레이드 해야겠지? 아니 어차피 여기 야생인데 그냥 고래 잡으면 안 됨? 고래 컷. 별 받았으니까 사원 연구하고. 사원 어디다가 지을 수 있다고 했지? 아무것도 없는 땅에 지을 수 있는 건가? 별 20개 필요하네. 엄청 엄청 후반용 건물이네. 이렇게 해보세요. 고래. 기병. 전사. 국경을 더 넓혀야 돼. 때릴까? 때리면 질 듯? 발전하느라 지금. 아!
너는 후회할 거야. 아, 근데 먼저 사원 먼저 짓고 싶은데 그냥 좀 기다려볼까? 안 돼, 맞아줘. 아, 지는 게 이기는 거랬어. 하이. 무질서한 부족을 발견하면서 일회성 교역 부스트를 받았습니다. 사원. 님, 때리지 마셈. 점령해야지. 자식이 전 한 마리 없게 하네. 범선으로 업그레이드. 내가 먼저 때렸나? 아닌가? 정유닛을 10개 처치하세요. 안 뜨자. 점령. 전사. 오. 남의 땅 탐험 좀 하자. 전사. 전사. 아. 이 녹색 자식이. 어, 자식이. 아. 사원 하나 더. 깨찰리를 만났습니다. 교역 부스트를 받았습니다. 오지 마세요. 저는 연구소 직원입니다. 낚시. 국경을 넓혀야 돼. 애들 배 태우고. 너네 집 쩔더라. 무역을 할까?
아, 왜 때림? 아니, 아니! 하긴 남의 집 애들이 들락날락 거리면 꼴받기 하겠지. 외교! 외교하자, 외교. 부족 정보 화면에서 평화 조약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한다고? 부족 정보 화면. 부족 이름을 클릭하면 해당 위치로 이동합니다. 뭐요? 여기 있다. 별다른 이유 없이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은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국경이 너무 가깝습니다. 적대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중립으로 바뀝니다. 니마 평화롭게 하죠. 야, 너도. 내가 먼저 때렸나, 근데? 항구. 작업실. 거절했습니다. 왜요? 왜요? 이웃나라들 다 거지 같네. 야, 피를 보자. 너는 안 되겠다. 이것만은 꺼내지 않으려 했는데. 뭐야? 왜 이렇게 쎄? 헐? 내 땅. 아, 진짜. 야, 닌 뒤졌다. 진짜 가만 안 둬. 너라도 평화 조약 제안. 근데 이 모드 특성상 통수치긴 쳐야 돼. 근데 벌샘
단번에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도로를 지으세요. 왜? 일단 고래 잡고 사원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사원은 전부 제공이니까 뭐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네. 일단 여기 점령하고 정예 유닛 원형의 공원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3인구 저 평화협정도 안 맺는 놈들,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후석기 수확하면 투석기 만들 수 있음. 제재소 공원 정예 유닛 거인 거인도 배태워. 저놈들에게 거인 맛을 보여주자. 왜 자꾸 여기 도로 지으라는 거지? 같은 국경에 있으면 도로 지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 거인 배태오 엄선 전함 다 모여. 영댐 들어가네. 연결하니까 뭔가 이펙트 나왔다. 연결을 해보죠.
전쟁이다. 후속기 이제 만들 수 있지. 파국이다. 뚜벅이들 화살로 괴롭혀야지. 항구. 교역료는 어디다 쓰는 거지? 님 평화 협정하실? 대사관. 평화협정이면 두 배를 줍니다. 띵띵띵띵띵. 뭐야? 아니 겁나 쎄. 이 자식들 전쟁광이구만. 헐. 아니 왜 이렇게 쎄? 잠깐만. 아, 전함이네. 헐. 나 돛단배인데. 별이 좀 모자란데. 구석기. 아, 베타 만드지. 실행 취소 안 되나? 거인 배 태우고. 돛단배 무서워서 살겠나 이거.
센터 주도권 잡으려고 난리 났네. 입마들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데? 투석기 8달인데 나오자마자 다 털렸네. 저남 아씨 아 저남 너무 쎄. 나도 저남 만들어야지. 돛단배나 띄우고 있을 때가 아니었는데. 거인범선이 중요하겠지. 저것도 빨리 전환 만들어야겠다. 안에 투석기! 쓰레기 같은 놈들. 지겠는데요? 힘의 관문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학살자가 완성되었습니다. 정예 유닛. 거인 또 배태워. 도망쳐. 전함 사거리 2. 야, 내 도시에 왜 자꾸 깝쳐 이것들이. 진짜 다 부수고 싶다. 왜 이렇게 쎄? 전함 한 대 있으니까 깝칠 수가 없네. 고기밥 된다. 센터는 잠시 냅두고. 이마들 왜 이렇게 남의 집에서. 어, 남의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추워. 거인 전함을 만들어서 황금 함대 가자.
다 죽는다 진짜. 민트색. 아니 노랭이도 팀 먹었나 보네. 노랭이랑 초랭이랑 서로 안 싸우네. 관계 최악. 깨찰리 대사관. 외교허자. 이거 전함 만들고. 전함 사거리가 2. 3 전함으로 쓸어버리자. 나 4위 됐네. 전함 빨리 수리 안 하면 터지겠다. 등산 후생학. 물에서 방어할 때 더 큰 힘을 제공합니다. 회복. 회복도 꼴랑 4힐밖에 안 돼. 저거 먹으러 가자. 아까 투석기 만든 거 다 터진 게 크다. 거기서 돈을 너무 많이 날렸어. 어접들. 아! 안 돼. 전함 한 대 더 만들자. 거인 전함 아니라서 체력 10밖에 안 되는 거 아쉽네. 들판을 숲으로 바꿉니다.
일단 모조리 때려 부수는 게 중요하겠지. 민트색. 아, 이대로 하면은 끝이 안 나지 않나? 다시 한번 투석기. 아, 빡쳐. 넌 너무나 됐어. 죽어라. 얘 깝치다가 국가 세 군데 다쳐봤네. 대단한 놈이다. 간을 숲으로 변환시킵니다.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여긴 내가 먹어야지. 해체는 좀 곤란한데. 저기 점령할 만한 전사 하나 만들어야겠다. 은신. 이동할 때 적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동할 때라는 게안 보이는데 이제 공격하면 반격 받는다 이 얘기겠지. 아 미친. 아내 투석기 좀 그만해 도라이야. 아 제가 내별몇 개를 날린 거야, 씨. 쓰레기 같은 놈.
은신 맨 저쪽에 맷발키로 보내야겠다. 아니, 우리 팀이잖아, 쟤는. 녹색은 이제 완전히 갔고, 녹색이니? 녹색이야. 난 녹색을 아주 좋아해. 여기 벌써 다 먹었네. 민트 수액 너무나 됐음. 명상 평화의 재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적을 당신의 부족으로 전향시킬 수 있습니다. 전함을 더 만들어야 되나? 정리해. 큰일 났다. 내 동맹이랑 결국에는 싸워야 되는데 너무 세졌네. EJ 안 되나?
아싸. 니들끼리 싸워, 임마. 나는 이제 다 동맹이다. 이제 이득 하자. 5톤 동안 공격 안 하는 거 하면 되겠다. 이번 턴에도 공격 안할걸 그랬네. 매우 털리고 있는 민트. 안녕하세요. 진급. 베테랑 투석기. 방어력 보너스. 방어력 0인데? 아니네, 공격력이 올랐네. 4013. 4013. 체력만 올랐네. 체력이 5 올랐네.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난 여행이 날린다. 철학. 모든 기술을 습득하세요. 기술이 뭐지 근데? 테크트리 다 찍으란 얘긴가? 죽여라. 나 숨어 있어야지. 저기만 밝히면 된다. 민트 이제 가운데 저기만 남았네. 땅다 말아먹고. 베테랑 검투사. 쟤도 전함 태워야겠지?
지혜의 답. 황제의 무덤. 금은보화 10개. 세관. 세관은 딱히 만들어 놓을 자리가 없네. 제도 전함 태우자. 과연 누가 살아남을까? 안녕하세요. 대면술사? 이제 본색을 드러내야 하나. 평화의 재단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마을에 자리 없는 것 같은데? 언제 깽판 치지? 아, 이렇게 보니까 내 땅이 제일 쓰레기 같아. 기분 탓인가? 엘삼, 얼삼, 엘삼. 엘삼 내가 먹어도 됨?
최면술사 한 칸 이동에 사거리 1인데 어떻게 최면을 걸지?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물에도 재단 설치되네. 근데 별로 효율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미 망할 대로 망한 땅 아니야 저거. 예찰리가 아이모를 전멸시켰습니다. 나 이제 3명 중에 3등이다. 평화조약을 파기했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구나. 이놈 자식. 너는 파멸하리라. 내가 너를 살려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망각했구나. 뭐야, 왜 안 때려짐? 왜 안 때려지지? 깨찰리랑 전쟁하는 거 아님? 뭐야, 왜 안 때려져? 왜 안 때려지지? 평화조약 적용되고 있나? 다음 턴부터 때릴 수 있나? 아, 미쳤나 진짜.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얘 같은 놈. 물론 나도 동수 치려고 하긴 했지만.
대사관을 설립했습니다. 아니, 최면 왜 안 됨? 아니, 최면 어케검? 안녕하세요. 아색 진짜 꼴보시려 색. 노랭이랑도 싸워야 되는데. 황제의 무덤. 최면 강국. 했나? 굿. 잘한다 우리 노랭이.
정혜윤이 너서고. 헌을 많이 낭비한 것 같아요. 거인한테 만나서 그러면? 은신 유닛 저렇게 하면 발각되는구나. 내 전한 맛을 조금만 먹어라. 최면술사 또 죽었다. 최 또 죽. 유저랑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컴퓨터랑 하는 거예요. PVP 지원합니다. 하나 최면쟁이들. 잼잼토피아. 제술시켜야겠다. 터지겠다. 최면술사한테 힐 달라고 해야지. 아, 이동력 커지겠네.
쓸데없는 최면술 양성. 게임은 되게 단순화한 것 같아요. 복잡한 거 빼고. 모바일 게임이라 그런 듯? 아이고, 저걸 쓸데없이 가서 맞았네. 술사야, 힐 줘. 반란. 망토는 저런 역할이구나. 이번 턴에 수입 발생하지 않습니다. 바로 최면 걸어버리죠. 다음 턴에 점령할 수 있습니다. 요거 랜덤 맵일걸요? 다음 턴에 점령당합니다.
개판이네 진짜. 최면 러쉬. 최면술사. 왜 이런 쓰레기만 만들고 있지? 망토. 제쿠요미 들어가자. 아예 망토노마 반란 그만해. 투석기 컷. 임마, 내 투석기 만들 때마다 개새치더니. 너도 당해봐라. 아이. 미친 망토맨. 뭐야 쟤는.
망토? 반란 너무 없어. 무슨 유닛을 뽑아야 될까? 아니야, 진짜. 전함에 방패병 태우는 게 제일 나은가? 뭐야, 내가 먹을래, 비켜. 암톤에서 점령할 수 있습니다. 암톤에서 점령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냐? 안 돼. 빌어먹을 투석기. 망토나 좀 뽑을까?
대형 시장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두석기 박스는 코인? 내 거. 야당망토. 지웠나? 엄두사 아직 살아있네. 두석기 혼자 몇 킬을 하냐? 아니, 깨찰리 아직도 저기서 공부하고 있네. 거인이 저기 점령하면은 이젠 못 막겠지. 이거 못 막습니다. 끝난 것 같으면서도 안 끝나네.
로나 깔아야겠다. 뽑기 잘라야 되는데. 미친 투석기 색. 아, 반란 작작 해줘. 안동이다. 나도 망할 놈의 투석기나 만들걸. 투석기 근데 어그로 너무 많이 끌려. 아, 들켰어. 이게 들키네. 나 투석기 나오는 조각 다 뒤져.
안녕하세요. 이 자식아. 망토도 되게 세네. 끝나가는구만. 들어가자. 돈도 700원이나 있네. 아이 저건 또 뭐야. 아우 끈질긴 자식.
아니. 적당해 이 자식아. 70% 넘었어. 진작 끝낼 수 있었던 게임일 텐데. 자, 끝났다 이제. 뭐이 징그러운 놈아.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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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깨찰리 전멸. 이제 너도 전멸. 2턴 동안 모두 행동 불능이 됩니다. 잠깐만. 그래? 님선 해야겠네. 아, 님선. 빨리 도맹 끊으셈. 에이아이는 먼저 안 끝나? 도맹 끊으면 선빵을 당해야 되네. 아, 어쩔 수 없다. 아직도 한 판. 아니, 왜 내가 먼저 해야 됨?
범죄이다 이 자식아. 안 때리네. 뭐가 이렇게 많냐? 불타는 대사관. 이 자식도 망토 넣고 있었네. 닌 뒤졌다. 망토 컷. 망토 확실히네. 미사일 터렛 없나? 또 있네. 미친 망토. 와, 최면 술사 들어가자. 아이, 망토 준대 봄네.
원함으로 써야 되는데. 망토 엄청 많아. 망토 밭인데? 저거 아니 망토 장난 없네. 뭐야 왜 최면 안 걸려? 제 최면 술사가 아니었나 보네? 하도 오랫동안 평화였더니
어? 거인 감사. 거인 돈의 받음. 란 거인 전함 에다가 칼로 반격하는 저 어썸한 병사는 뭐지? 이제는 스팀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서팀 정확히 이제는 아니지만 나온지 좀 됐지만 망토가 유닛이 엄청 좋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긴 하지만 리스크가 있는 건가 싶기도 하네. 이거 제가 그접이라 오래 걸린 것 같은데. 제대로 플레이하면 금방 끝날 듯.
아이, 더러운 망토. 망토 나오고 나면은 게임 개판되네. 아이씨. 네, 망토새가 없는 곳이 없네. 빨리 끝냈어야 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망토와 탄 것만 잔뜩 있어. 그들을 저지하지 않으면 점령이 됩니다. 한턴 정도면 끝이 나겠구만. 거인도네. 아니? 까먹고 있었네.
일부러 준 다음에 반란 일으키면 이득인가? 아니, 한격 맞고 터졌어. 내 기병. 이건 끝났지. 포개라. 애송이. 또 반란각이네, 이거. 아이씨. 이럴 줄 알았다. 난 일상이야 그냥. 아 심심한데 반란 한판 할까 하면서. 좋지. 이따 저녁 먹고 콜. 길을 보병 없냐? 아이고 죽었어. 가운데 안 먹고 있었네. 반란 한번더 하려나? 저다 통일 88톤. 30턴이 이제 표준이네. 게임 디자인상 30턴이면 끝나는 게임인데 이걸 88턴까지 끌었대. 너무 쫄보였음. 끝. 재밌었구요.